삶의 궁극적 의문, 삶의 가치나 의미를 발견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이해해야 된다. 종교를 이해하지 않고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전에는 종교가 사회를 걱정을 했는데 네. 지금은 사회가 그러니까. 종교를 걱정하고 네. 있다. 종교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종교가 그야말로 판골 탈퇴해야 된다. 네. 무슨 뭐 천당 가고 지옥 가고 뭐 이런 거 가르쳐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21세기의 종교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건가. 인도, 힌두교, 무슨 뭐 불교, 노장사상, 선불교. 뭐. 종교 심리학하고 그 신비주의 비교 연구를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덜 울리세요? 저도 선생님 목소리가 약간 커졌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립니다. 그래요? 네. 이제 뭐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 캐나다는 몇 시입니까? 캐나다는 오후 6시 조금 지났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오전 10시입니다. 네. 네. 그건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행동에 제약은 받았지만 그런 대로 잘 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되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글도 쓸 수 있고 잘 됐어요. 예. 태평양을 건너서 선생님과 이렇게 또 대담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점에서 아주 굉장히 기쁘고 가슴도 두근두근합니다, 선생님. 아, 이거 고맙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만나서 예, 뭐 화면으로 다 만나니까 좀 예. 예, 반갑고 예, 네. 기쁘네요. 예. 예, 뭐 일단 뭐 선생님 그 종교하고 삶의 가치하고 이제 관련시켜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성 교수가 먼저 얘기해 보세요. 그 종교의 가치가 어떤가. 예, 그럼 내가 더 붙일 테니까. 네, 예.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치 그 저희 대학원 수업 다시 돌아가서 제가 선생님 앞에서 발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일단 뭐 종교라고 하는 거는 뭐 이 삶의 궁극적 의문,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제기할 수밖에 없는 예컨대 왜 태어나서 왜 살아가고 왜 죽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과 같은 궁극적 의문이나 관심에 대한 해답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 그거를 종교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삶의 가치나 의미를 발견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이 분야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 폴 틸리가 종교가 궁극적 관심이라고 말했던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금 덧붙이면 종교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뭐 제공해주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밝혀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종교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종교를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이거를 좀 제가 덧붙이고 싶은데 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학자 R.R. 마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은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다르냐? 뭐 그거 호모 세피엔스라 해서 인간은 동물하고 달리 지성을 가지고 있다. 또 호모 파베르라 해서 인간은 동물하고 달리 뭐 공작을 할 수 있다. 공작하는 인간. 또 호모 루덴스라 그래 가지고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으로 가지고 인간을 이제 구별하는데 이 마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 구별 나눌 수 있는 사항은 종교라 이렇게 해서 네. 이 사람이 쓴 말이 그 호모 렐리지오 수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호모 렐리지오 수스라는 라틴 말이기 때문에
religious가 아니라 religiosus.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종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이해해야 된다. 예. 물론 뭐 심리학이라든가 무슨 사회학, 뭐 경제학, 뭐 그 철학 모두 다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지만은 이 종교를 이해하지 않고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것에서 종교학이라는 것이 발달됐고 시작됐고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예. 선생님 뭐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인간이 종교적 존재다. 그래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더 깊게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그 지적인 시도가 이제 종교학인 거잖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특히 동서양이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동양 사람들에게는 서양 종교가, 그래서 서양 사람들한테는 동양 종교가 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다 종교라고 하는 현상들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 어쨌든 외면적으로 혹은 경전의 측면에서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 지적인 시도가 근대 이후에 그 서양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생겼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한 가지 덧붙이려면 그 종교학의 시조라고 생각 저는 그 맥스 뮬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한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종교를 알기 위해서라도 그 이웃 종교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네. 이제 종교학의 뭐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그 종교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집이 다 그 기독교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초등학교 4학년쯤 돼서 어머님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뭐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종교를 어떻게 좀 학문적으로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캐나다로 유학을 하기로 했는데 맥메스터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종교학과 대학원생만 한 80명 되는 뭐 캐나다에서 최고로 큰 그 종교학과인데 그리로 유학을 갔어요. 그때부터 무슨 뭐 인도 철학이라든가 인도 힌두교 무슨 뭐 불교 뭐 그 노장 사상 선불교 뭐 이런 것에 이제 심혈을 기울였죠. 지금은 그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그 대화, 특히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 기독교는 불교에서 뭐를 배울 수 있고 또 불교는 기독교에서부터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 서로 저는 그거를 대화를 서로 거울을 들어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독교는 불교에 비친 그 자기 상을 보고 또 불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울에 비친 자기 상을 보면서 서로 이제 발전해가는 뭐 요즘 주로 하는 얘기는 뭐 그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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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저하고 또 이렇게 비슷한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집안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종교적이어서 이렇게 천주교 쪽이죠. 근데 종교적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종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대학 때는 이제 전공을 외교학을 하고 또 나중에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봐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으로도 근무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젊은 행정 시험에 1등을 했다고 했네. 예, 예, 그 하여튼 뭐 그 한 6년 정도 공무원 생활하다가 이제 어렸을 적에 그 종교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서 자라나서 그 관심 때문에 다시 이제 저 뒤늦게 그 서울대 종교학과 석사 제 과정을 봤고요. 그때 우리 또 선생님 이제 연구년 때문에 그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이제 강의하실 때 그 선생님 처음 뵙고 또 여러 가지로 지도를 많이 또 받고 선생님 또 이제 그 휴스턴의 그 라이스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종교 심리학하고 그 신비주의 비교 연구를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막스뮬러 얘기도 해주셨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이렇게 여러 종교가 그 동서양의 종교가 이렇게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다원적 상황이어서 더더군다나 이제 종교학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분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 실제로는 그런데 동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믿음과 신행의 대상이지. 지적인 탐구의 대상이라고 하는 전통은 또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네. 믿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죠. 예. 일단 종교가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교 그런데 종교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뭐냐 하는 그 정의는 뭐
뭐 수십 가지입니다. 네. 그 중에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그 독일의 종교 사상가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종교는 라틴말을 써가지고 미스테리엄 트레멘덤 앳 패시노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게 우리말로 뭐라 했냐면 엄청나고도 매혹적인 신비다. 네. 뭐 엄청난다는 것은 뭐 같은 두려움을 떨리게 하는 그 어떤 대상이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이끌어주는 매혹적인 그런 그 신비스러운 무엇이 종교다 하는데 또 하나의 종교 정의는 아까 그 선교수가 말한 것처럼 폴 틸릭이라는 사람이 종교는 궁극 관심이다, 네. ultimate concern이다. 그런데 이제 궁극 관심이라는 것이 만약 내가 돈에 대해서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그 사람의 종교예요. 또 내가 무슨 뭐 권력이나 뭐 명예나 이런 것이 궁극적인 관심이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종교예요. 그러나 이런 종교는 그 틸릭에 의하면 pseudo religion, 네. 진짜 종교는 가짜 종교. 그러나 또 다른 의미의 그 궁극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여러 가지 그 이념이나 사상, 영어로 해서 이즘이라고 하는 뭐 그 민족주의라든가 무슨 뭐 사회주의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데 막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은 그것이 종교인데 네. 그런 종교에 상당히 가깝지만은 진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퀘자이, 그 유사 종교라 이렇게 하고 정말 궁극적인 것에 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 참된 의미의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덧붙여서 제가 좀 얘기하면 이런 참된 의미의 종교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이건 우물아 개구리 비유인데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속에 있을 때는 뭐 그 안에 있는 조그만 돌멩이 뭐 풀 뭐 뭐 하늘도 뭐 동그랗게 보이는 그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서 우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하늘도 확 트인 하늘이고 대지도 확 열려 있고 이게 깜짝 놀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경험을 줄 수 있는 것이 뭐 종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좀 확대하면 이 개구리가 이제 우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산에 올라간다 그러면 밑에 있을 때는 뭐 이 화단이나 뭐 좀 집들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산에 올라갈수록 저 멀리 호수가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네. 아하 합니다. 또 더 올라가면 저 뒤에 뭐 바다가 있는 게 보이면 또 아하. 좀 더 올라가면 저쪽에 그 무슨 섬이 있는 게 보이면 또 아하. 그러면서 이 종교는 제가 그 아하 체험의 연속이다. 이게 쉬운 말로 하면 깨달음이고 깨침입니다. 네. 이런 그 깨침의 경험이 종교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 아닌가.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특수 인식 능력의 활성화. 이거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주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그 한정된 인식 능력을 이제 확대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거, 새로운 차원의 실제를 볼 수 있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새로운 개구리가 새로운 개구리가 되듯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그 생각을 가지고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종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미국의 그 종교학자 중에 그 프레드릭 스트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프레드릭 스트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종교 정의를 한 게 종교는 궁극 변화를 위한 수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 means to ultimate transformation. 이에 종교에서 transformation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Transformation, 그 변화, 뭐 혹은 변혁, 뭐 변화가 좀 힘, 말이 약하죠. 뭐라고 그러면 좋을지 모르는데 변혁? 변형도 있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언제나 하는 얘기가 모든 종교의 그 이 경전이라든가 무슨 뭐 의식이라든가 교설이라든가 뭐 교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에게 information,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나 역사적인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transformation, 변혁을 주려고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게 아주 중요한데 이 변혁
이것이 뭐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것이 제가 아주 강조하는 종교의 그 중요한 요소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교와 예컨대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혹은 이제 세속적인 거의 차이라고 본다고 보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중요한 얘기가 이 보이지 않는 차원이라고 하는 그 윌리엄 제임스가 했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Unseen reality라고 표현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이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차원과의 관계를 이제 정립하고 그 보이지 않는 이 관계 속에서 그 얻었던 통찰을 이렇게 보이는 세계로 이렇게 연결하는 행위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것들을 알아차리고 인식하게 되면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바람직한 혹은 이렇게 종교 본연의 가치와 관련된 종교 정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잘 정리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바람직한 종교가 사실은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이 예전만큼 이렇게 영향력도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또 현대 사회에 들어서 종교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굉장히 다른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런 종교의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네. 있습니다. 뭐 순기능은 뭐 많은 사람에게 위안도 주고 또 사회 어떤 일정한 질서를 주고 뭐 이런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역기능은 지금 뭐 한국 사회에서 뭐 많이 논의되는 것처럼 종교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네. 전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역할을 했지만은 지금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전에는 종교가 사회를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기능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서 멀어지는데 이거를 종교 탈종교화라 이런 말을 요즘 씁니다. 존 셸비 스퐁이라고 하는 그 성공의 주교가 있는데. 네, 그분이 한 말 중에 재미있는 말이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졸업 동창회가 교회 졸업 동창회가 제일 큰 동창회라 영어로 Church Alumni Association. 요즘 그 우리 주위에서도 봐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봐도 그 뭐 가톨릭 용어로 하면 냉담된 교회, 네. 냉담 신자. 또 개신교에서 요즘은 뭐 교회 안 나가 하는 말을 까꾸로 해서 가난 이런 신자라 얘기했던데 이런 것이 이제 소위 그 탈종교화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문제를 일으키는 형태의 종교가 그야말로 환골탈태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근데 환골탈태하는 것이 뭐 쉽진 않잖아요. 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제 제일 큰 그 새롭게 부각된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종교인, 그러니까 종교에서 졸업한 게 아니라 종교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15년에 그 무종교인의 비율이 그 56%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도 저희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양날의 칼처럼 한편으로는 엄청난 위안과 용기와 힘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날카로운 칼처럼
자칫 그 절대적이고 독선적인 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강화될 가능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독선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또 굉장히 무서운 거니까 그러니까 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혹은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세계관조차도 내 걸로 이렇게 바꾸려는 그것도 심지어 폭력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태도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종교가 한편으로는 굉장한 순기능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순기능만큼이나 엄청난 역기능을 할 수 있다. 옛날에는 뭐 거의 모든 나라가 한 종교나 두 종교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죠. 이제 종교가 서로 섞여 있으니까 종교 간에 그 서로 내가 진리를 다 독점하고 있다. 네. 진리를 내가 뭐 점메트컬을 얻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태도는 부조화를 가져옵니다. 이런 것과 관계돼서 그 한스 큉이라고 하는 그 스위스 계통의 철학 신학자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이웃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그 연구가 없으면 대화가 불가능하고 네. 대화가 불가능하면 결국 종교 간의 평화가 불가능해지고 종교 간의 평화가 없으면 세계 평화도 불가능해진다. 있을 수 없다. 불화와 뭐 심지어 세계 평화에 저해되는 그런 것을 없애려면 이웃 종교를 잘 이해하고 네. 서로 대화해가지고 어떤 그 서로 보완하는 그런 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층이 이제 늘어난 상황도 사실은 저희가 이 종교라고 하는 거가 인생의 의미나 가치와 연관시켜서 논의할 때 그 반드시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를 뭐 세속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 세속화는 옛날에는 어느 사회에서 태어났으면 그 사회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에 귀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나 요즘은 뭐 자기가 종교를 안 가질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종교를 택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종교에게 벌이 꿀벌이 이제 여러 꿀을 따듯이 네. 각 종교에서 좋은 것을 채집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맞춤형 종교를 가질 수도 네. 있습니다. 뭐 그런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쇼핑 릴리전, 종교를 그 쇼핑하듯이 한다. 네. 뭐 이런 거인데 바람직하지 못한 세속가는 뭐냐면 그 전통적인 종교가 의미를 안 주니까 뭐 돈이라든가 뭐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집착하는 바람에 정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은 아주 완전히 그 무관심 내지 뭐 적대하는 것. 이거는 일종의 그 종교와 반대되는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속화의 다른 면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역사 교수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다 네. 아시겠죠? 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런 21가지 여러 가지 토픽을 종교가 어떻게 될 건가, 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 건가, 뭐 그 세속화가 어떻게 될 건가. 이분이 말하는 세속화는 그 좋은 세속화예요. 첫째가 뭐냐면 그 믿음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지 않고 정말 냉철한 관찰과 증거에 입각해 가지고 진리를 찾으려고 한 게 그것이 이제 세속화의 첫 번째 특징이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종교라든가 단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경전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신성시해서 거기에 있는 것만 진리라고 하는 그런 그 전통적인 태도보다는 어디에 발견되든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세속화의 두 번째 그 특이라고 그러고 다음번은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그 전통적인 종교에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것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세속화된 사회에서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고 노력하는 거고 또 자기 스스로를 재점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세속화된 사회는 책임을 중요시 여깁니다. 책임. 전통 종교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나 혹은 뭐 어떤 신이 움직이기는 때문에 사회가 돌아간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뭐 역병이 있다든가 무슨 뭐 사회 전쟁이다 이거 다 신의 그 역사를 움직이는 그 거기에 일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속화된 이 사회에는 이런 것들이 신의 무슨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그 불행이 오는 것이 우리가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그 인식이 이제 많이 퍼져 있는데 네. 정말 이 그 생태적인 관심, 생태학적인 관심, ecological concern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아학의 그 삼경사상이라고 있잖아요. 삼경 세 가지 존경한다. 경천, 경인, 경물. 보통 경천, 경인 이거는 뭐 경천 애인 뭐 이런 말도 쓰고 해서 아는데 경물 그러니까 하늘만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람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 세계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뭐 동물, 식물 말할 것도 없지만 무생물 이것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함부로 강을 뭐 뒤집어 엎거나 뭐 산을 파거나 뭐 소위 말하는 개발이라든가 무슨 이런 그 명목으로다가 막 나무를 다 잘라버리든가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21세기 종교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이런 그 생태적 관심, 생태학적 관심이고 이거에 관심을 가지 않는 종교는 21세기의 종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세속화를 이야기할 때 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세속화 과목을 설치한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필 츠크만인데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이고 맹목적이고 그런 무조건적인 그런 믿음을 강조하는 이런 재래식 그 전통적인 표피적인 종교가 없어진 사회가 훨씬 더 살기 좋은 사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 그 사람은 덴마크에 가서 뭐 1년 얼마 동안 살면서 아주 사회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덴마크는 실질적으로 덴마크뿐만 아니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실질적으로 신을 믿지 않는 신이 없는 사회예요. Society without God인데 그런 사회가 여러 면에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세속화는 뭐 그냥 뭐 술이나 마시고 뭐 같이 춤이나 추고 뭐 이렇게 암캐라 사는 그런 세속화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봄에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조그만 새싹을 보고 정말 그걸 신기해하고 그 새싹뿐만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의 그 돌아가는 것 또 그 조그만 이래서부터 그 광활한 우주 사이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신기해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 사람은 그걸 세속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그 사람의 용어는 뭐냐면 어이즘이란다. 어이즘. 어이즘 그 awesome 할 때 그 어. 경이로워하다. 이즘을 붙인 게 AWEISM 예. 경탄할 줄 아는 그런 것에 놀라워하고 신비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그 안목이 넓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또 즐거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주장인데 저는 뭐 어이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 스스로의 그 용어대로 아하이즘이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 아하이즘이고 아하이즘을 따르는 사람을 아하이스트라고 뭐 좀 얘기합니다. 제가 사는 이 밴쿠버 뒤에
조그만 실개천이 있어요. 뭐 폭이 한 2m, 어떨 때는 뭐 3m 이런 실개천이 있는데 그 실개천에 그 연어떼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연어떼가 뭐 큰데 큰 강으로 가면 그건 또 모르겠는데 그 조그만 실개천에 연어떼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연어떼는 자기가 태어난 데서 나가가지고 바다에서 몇 년을 살다가 네. 자기가 그 태어났던 그 개천으로 올라와가지고 알을 낳고 수컷은 거기다 부화를 시키고 이제 둘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것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자기 그 큰 바다에서 놀다가 그 조그만 개천으로 올라오는 거. 이런 것에 뭐 신기해하고 뭐 경탄해하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존경심을 갖는 거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속화라면 뭐 좋은 의미의 세속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예. 존재하고 이 모든 것에 열려 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발전 실제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구현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장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현대 사회라고 본다고 하면 이런 현대 사회에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독선이라든지 독단이라든지 일방적인 복종이라든지 그다음에 교리 체계에서 단 한 발도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종교적 세계관 혹은 종교가 더 이상은 이렇게 유지되거나 그 관철될 수 없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됐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리를 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의 본연의 가치, 본연의 의미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관건은 결국 이 종교 본연의 의미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하고 자기 삶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걸 구현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이렇게 다시 귀결될 것 같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옛날식 종교가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걸 탈종교라 해도 되고 세속화라고 해도 되고. 옛날에는 뭐 병이 나거나 무슨 뭐 가난해지거나 무슨 뭐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근데 갈 데가 없었어요. 전부 다 종교로 갑니다. 종교 아니면 뭐 직접 신에게 뭐 호소하거나 뭐 애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병이 나면 교회 가는 것보다는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뭐 돈이 필요하면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옛날에 종교가 했던 그런 역할을 이제는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이제 그런 영역에서 벗어나서 네. 정말 종교 본연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깊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정말 종교 본연이 줄 수 있는 그런 시원함이라든가 자유로움이라든가 뭐 풍요로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종교를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심층 종교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 더 높은 차원의 종교적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 티벳 불교의 그 정말 지도자 달라이 라마도 지금 최근에 쓴 책 종교를 넘어오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 Beyond Religion. 여태까지 불교가 가르친 그 업에 따라서 뭐 극락에 가고 지옥에 떨어지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불교는 그런 가르침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달라이 라마 얘기는 내면의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그 윤리관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미국에 있는 그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책도 우리말에 번역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종교 기독교 하나만 보더라도 두 가지 종류의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컨벤셔널 크리스천이티 인습적이고 제례적인 그런 기독교 또 다른 하나는 뉴리 이머징 크리스천이티 새롭게 등장하는 기독교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에서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그 컨벤셔널 크리스천티에서 이제 뉴리 이머징 크리스천티로 네. 넘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데 이 인습적이고 재례적인 종교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뭐냐?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은 이 인습적인 종교, 재례적인 종교를 뭐로 부르냐 하면 Heaven, Hell, Christianity라고 합니다. 네. 천당, 지옥, 기독교. 그리고 이쪽에 새로 등장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관심사는 뭐냐. 아까 말한 대로 Transformation, 변혁, 변화. 개인적인 변화나 변혁뿐만 아니라 사회도 변혁시키고 이 역사도 변혁시키는 그런 변혁을 더 강조하는 그런 종교 기독교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종교 생활, 새로운 종교 의미를 이렇게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 한몸 잘 되고 잘 사는 거가 아니라 내 자신이 더 크고 더 넓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심층적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발전을 해 나가야 되고 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이고 나와 타인을 진심으로 이렇게 존중하는 방식의 그 종교성이라든지 종교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결국 보면 선생님 얘기해 주신 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변형, 변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존재론적으로 다른 차원의 더 큰 이 의연성과 지혜를 갖춘 존재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종교가 원래 본연의 의미, 가치를 회복하는데 제가 꼭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그 예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일 때는 산타클로스가 정말 오는 거예요. 예, 정말 온다고 믿어요. 그는 그게 애 발달에 상당히 중요해요. 그 1년 동안 뭐 착하게 살 마음도 생기고 뭐 그야말로 이제 삶의 의미도 생기고 하는데 어느 단계에 가서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가 오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양말에 선물을 넣는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아하, 산타클로스 얘기는 사랑을 나누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발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달을 어느까지 발달을 했는지 아세요? 이제 가족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동네 전부를 위해서도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혹은 뭐 전 사회 혹은 전 세계에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산타클로스의 정신이다. 예. 근데 말씀해 주신 내용이 결국은 이제 종교 경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문자 그대로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문자 뒤에 굉장히 깊고 넓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의 차원을 끊임없이 이 발견해 나가고 그 발견해 간 것들을 이렇게 자기 삶에 이렇게 구현하고 실현시키는 과정, 함께 나눔, 함께 더불어 사는 뭐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 신앙의 단계로 이렇게 발달을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한평생 하는 얘기가 문자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네. 문자주의는 사람. 그게 성경 고린도 후서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정신 뭐 혹은 영, 스피릿은 사람을 살린다 하는데 우리가 문자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는 뭐 종교는 정말 죽는 것입니다. 미래의 종교. 앞으로 이제 종교가 이렇게 만약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미래의 종교성, 미래의 종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그 주목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그 제가 이 서울대학교에서 그 교양 과목으로 명상과 수행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밖에도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되게 놀라운 게 이 종교적 배경이 없는 친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그렇죠. 예. 명상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마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들을 찾고 이걸 통해서 자기 삶을 좀 더 이렇게 의연하게 꾸리고자 하는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명상과 수행을 들으러 오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을 가르쳐 보면서 제가 또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이게 바로 그 처음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심층으로 가게 되는 것 혹은 이 무엇이든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걸 자기 삶에서 구현하는 태도들을 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네. 미래의 종교도 그런 방식으로 훨씬 더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종교가 독점했던 여러 가지 진리 혹은 진리를 발견하게 대한 하기 위한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종교적 테두리를 벗어나 가지고 누구나 다 그것들을 마치 그
유발하라니까 명상 수행을 하거나 그 우리나라 이제 템플 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불교 신자가 아닌데도 그 마음의 평안과 그 자기 존재의 더 깊은 차원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꺼이 또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 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명상이라고 하는 이제 진리 발견의 수단이 방법이 결국은 이제 종교적 테두리에 독점당하거나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수단으로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게 이제 민주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그렇죠. 자꾸 네, 이제 발생하고 있거든요. 마인드풀 리더십은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 중 하나인데요. 기업이 명상이나 요가 등을 활용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 완화에 힘쓰는 이른바 마음 경영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서양의 젊은이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영어로 SBNR 나는 spiritual, I am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런 말을 씁니다. 혹은 뭐 SBNA spiritual, not affiliated but not affiliated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례적이고 인습적인 종교는 자기는 이제 자기의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성을 강조하는 그런 것은 자기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religion no, spirituality yes. 21세기는 영성의 그 세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1세기에 무슨 뭐 천당 가고 지옥 가고 뭐 이런 거 가르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내면 속에 그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 옛날에는 이런 그 심층 종교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은 그냥 표층 종교에 머물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뭐 키보드 몇 개만 두드리면 뭐 모든 그 가르침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결국 심층 종교와 표층 종교의 차이. 심층 표층 종교에서 심층 종교로 넘어가야 된다. 심화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표층 종교는 지금의 내가 잘 되려고 그런 거예요. 네.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표층 종교의 가장 큰 관심이고 심층 종교는 진짜 나, 참 나, 나의 본연의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심층 종교입니다. 표층은 모든 사물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층은 모든 사물이 서로 연관되고 서로 의존했다 합니다. 영어로서 interrelatedness, interdependence라는 말을 쓰는데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집과 문은 서로 떨어질 수 없어요. 집이 없으면 문도 필요 없고 문이 있을 수 없고 문이 없으면 또 집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걸 알면 우리의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재벌이 재벌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재벌이 되는 거예요. 재벌이 뭐 물건을 만들었으면 뭐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수출하면 수출하는 나라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함께 한다는 게 영어로 co-compassion입니다. come이라는 건 함께고 passion이라는 것은 아파한다는 게 같이 아파하는 거. 그게 자비고 뭐 이게 동체 대비니 뭐 이런 말을 쓰는 건데 하여튼 이런 그 이 심층적인 것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이런 것이 가능할 때 뭐 이제 사랑의 커뮤니티가 생기고 자비의 커뮤니티가 생기고 뭐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는 그런 평화스러운 세상이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치 애벌레 속에 나비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애벌레가 이제 나비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소위 그 심층 종교가 지향하는 이 종교의 이제 최종적 혹은 궁극적 목표라고 하는 얘기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사회에서는 어쨌든 이 표층에서 심층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더 이상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나 그러니까 기능이라고 하는 거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굉장히 냉정한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매우 종교 다원주의적인 사회이고 종교적인 종교 다원주의적 사회여서 이 종교 간 경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치열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표층에서 심층으로 혹은 개인의 자기 정체성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행복을 구현하는 종교가 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서 이미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선택받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만 예를 하나 들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떨어진데 뭐 용하게 그 나뭇가지를 하나 잡았어요. 나뭇가지를 하나 잡았는데 잡아가지고 큰 소리로 뭐 살려달라고 해도 뭐 아무 사람도 없고 하니까 뭐 기다리고 참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손이 미끄러져서 땅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달려있던 땅하고 사이가 뭐 한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게 고생을 했느냐? 고생을 한 것은 그 사물을 있는 대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종교에서 그 우리가 알지 못한 아까 그 unseen reality 네. 그거를 점점 가까이 보는 그런 것이 종교에서 아주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심층 종교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제가 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종교학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항상 해주는 얘기가 종교가 아마 인간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겸손함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가 일방적 굴종이나 굴욕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전체가 아니고 내가 모르고 있는 무언가가 더 있어서 그것들을 더 알아가고 노력해서 더 그것과 함께 하게 되는 순간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독선적인 태도도 없어질 거고 겸손함을 취할 때 그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본연의 가치 그리고 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탈종교화에서 심층 종교로 가는 그 길목이 아닌가 네.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탈종교화가 가속되고 또 종교의 심화가 촉진되는 일이 있다면 어느 면에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그 축복이 아닐까 예. 예상 반, 기대 반 이런 걸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선생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